아, 이 삼각대도 부러졌어요. 아이, 미쳐버릴 건데. 아이, 왜 이래, 오늘. 네, 여러분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 사실 제가 낚시를 다닐 상황은 아닌데요. 구구절절 설명드리기는 거시기하고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땡볕에 낚시를 나온다는 대단한 열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암튼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은 자주 업로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머리 쓰다듬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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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정말 정말 각골난방 되겠음쇼. 아,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, 보시죠. 요렇게롬 던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초리대가 부러졌어요. 그것도 와서 알았습니다. 아, 이걸 돈 주고 고쳐야 되나 버려야 되나. 암튼 그냥 던져보도록 할게요. 제발 한 마리 부탁한다. 분노의 캐스팅 발사. 아이, 멀리 안 날아가잖아. 일단 던져놓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상태면은 고기가 물었는지 어떻게 알죠? 어? 어떡하지? 다른 방법이 없나? 아, 망했네, 망했어! 아이씨,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? 어? 그래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? 더워서 헛것을 봤나? 아닌데? 움직였는데?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방조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예, 낚싯대가 저모냥 저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암튼 오늘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될 것 같은데 이 개고생을 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쓰겄습니까? 안 쓰겄습니까? 예? 아이, 지금 저 상태면 큰 놈이면 모를까 잔잔발이 잡히면 알 수가 없겠는데요? 아,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. 아, 지금 정수리 위로 태양이 불을 뿜고 있어갖고 죽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그늘도 없어갖고 숨을 데도 없고 죽었네. 암튼 낚시는 오랫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낚시보다는 목숨이 먼저죠? 혹시 모르니까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감을 갖고. 아이, 개뿔. 아, 이거 낚시를 계속할 의미가 있나 싶네요. 고기는 안 잡히고 날씨는 뜨겁고 개강구만 돌아다니고 아무래도 딱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낚시는 일찍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몸은 뜨겁지만 눈은 아주 시원합니다. 아, 이 바다를 보십시오. 멋지지 않습니까? 에? 나만 그런가? 아, 멋집니다, 멋져.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물이 겁나게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시 올라가야지 될 것 같아요. 아, 이 거지 같은. 아, 이 삼각대도 부러졌어요. 아이, 미쳐버릴 건데. 아이, 왜 이래, 오늘. 보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초리대가 요렇게 부러졌거든요. 요거 잘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쵸? 돈 안 주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죠? 아, 그나마 다행입니다, 다행. 오늘 우당탕탕 엉망진창 낚시를 해봤는데요. 다음에는 새삥 장비를 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. 안녕.
갑시다. 아이고 더워. 아이고 열받아.